영광입니다. 아이고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셨어요? 딱 들어오실 때 다른 분과 달리 안녕하세요. 역대 가장 깜찍하고 예쁘게 들려가신. 너무 다시 뵙게 돼가지고 우리 한 8년 만에 이렇게. 네, 아 생각나요. 그때 갑자기 노래를 시켜갖고 네. 제가 굉장히 당황한 적이 있어요. 맞다. 아, 그래요? 토크 중간에 제가 너무 이제 장난기에 발동해서 선생님 이것도 좀 해주세요. 이것도 해주세요. 그런데 아우 나 갑자기 연습 안 했는데. 뭐 이런 거? 뭐 이런 거? 뭐 영상 되게 유명해요. 뭐 이런 거 영상이라고. 아 뭐 이런 거? 그 영상이 유명했어요. 네. 그 하나 한 소절만 좀 멋지게 오늘 또 팝 음악을 많이 들려주시니까 지금 시차에 아니야 오케이 네네 뭐 이런 거. 1년에 댁에 계시는 시간 거의 없으시죠? 그냥 거의 나가 계시는 거죠? 네, 많은 부분을 밖에서 보내고요. 또 최근에는 국제 성악 콩클, 마스터 클래스 이런 거를 자주 이렇게 신청을 많이 받게 돼서 뭐 작년인가 BBC에서도 갔다 왔고 캐나다, 뭐 홍콩에도 갔다 왔고 또 계속 이태리 파도바라는 곳에서 암에 걸린 어린이들을 위한 그 병원을 짓는 데 가서 같이 체리티 콘서트 하고 얼마 전에는 비엔나에 잠깐 들려서 뮤직페라인이라고 그 홀에서 황금홀에서 노래를 하고 왔어요. 잠깐 얘기하시니까 지금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선생님 이렇게 나라도 막 바뀌고 시차도 바뀌고 이게 스케줄이 꼬이다 보면은 연습할 시간도 없고 맞아요. 대화에서 화장실에서 노래를 하잖아요. 비행기 화장실에서? 그거는 기본이고요. 거기는 들어가자마자 이제 문 잠그고 그러면은 점점 작게 시작하다가 이제 점점 고음으로 올라가면 그러면 승무원 선생님 괜찮으세요? 그런데 지금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저는 목소리가 예, 제대로 컨디션이 된 상태에서 비행기에 떨어져야 하니까 맞아요. 목을 거기서 푸시는 거예요? 그럼요. 풀고서 이제 가면 이제 차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바로 극장을 간다거나 연습하러 내리자마자 예, 그럴 경우가 거의 많고요. 예. 선생님께서